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땅콩을 좀 파종하려고 합니다. 아, 뭐 이것만 심냐고요? 아, 이것만 심는 건 아니고, 제가 땅콩의 그 씨앗을 물에 불려서, 행주에다가 발화를 시켜서, 그렇게 지금 내다 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 이 땅콩의 씨앗을 준비하는 방식은 직파를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저처럼 수건발화라는 방법을 쓰셔서 옮겨 심으셔도 되고요. 다음 포트에 씨앗을 심으셔서 모종을 내서 심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창기에 재미삼아서 해보던 일이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파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미발화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발화가 된 것만을 파종을 하고, 그리고 포트 모종을 또 하려면 포트에다가 상토 넣고 또 이런 준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이 수건발화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해마다 땅콩을 수건발화법으로 파종을 합니다. 방법을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최종해둔 씨앗이 있으시다면 껍질을 까놓지 않고 보관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껍질을 까놓으시게 되면 산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활동을 시작을 해서 발화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땅콩은 대립종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껍질을 까게 되면 건조도 너무 빨리 일어나고요. 산패라는 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이 수건 발화를 하기 직전에 껍질을 까서 이걸 물에다가 한 30분 내지 2시간 정도. 근데 너무 길게 담궈 두시는 건 또 좋지 않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한 30분 정도입니다. 이 땅콩은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어버려서 이게 흐물해지면 그 두 쪽이 갈라져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물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다 따라내시고 젖은 수건에 행주나 수건 같은 데다가 겹치지 않도록 펼쳐서, 그 다음에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덮어서 한 이틀 정도 보관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찬물로 한 번씩 헹궈 주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씨앗이 이 촉을 내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촉촉함을 유지해야 돼요. 대신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젖은 수건에 싸놓는 형태로 하시되, 물을 한번 다시 부어서 따라내셔서 수건이 계속 젖어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씨앗이라는 건 일단 생명활동을 시작하면 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좀 식혀주는 원리도 있어요. 우리가 콩나물을 재배할 때 하루에 6번, 7번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게 땅콩에 물을 공급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콩도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만 물을 갈아서 부어주시고 다시 따라내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게 이틀 만에 촉이 모두 나온 땅콩입니다. 그러면 일부 게으른 녀석들은 하루 정도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촉이 나오는 순서대로 밭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촉이 나온 것들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제가 2단계에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촉이 나오도록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거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콩의 뿌리가 될 부분입니다. 이게 훼손되면요 또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러지면 그 땅콩은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 나오기 무섭게 딱 나오면 밭으로 바로 옮겨 심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cm, 2cm 정도 자랄 때까지 두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좋습니다. 정말 정말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촉을 취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한 가지와, 이 씨앗은 지금 현재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햇빛에 한번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을 날리고 파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이런 비닐 위 같은 데 펼쳐놓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잘못하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부지포라든지 신문지라든지 하는 그런 위에 널어서 한 10분만이라도 말려서 파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뭐 땅콩 파종은 한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간격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3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콩은 이 결과의 습성이 뿌리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땅콩은 나중에 줄기가 자라면서 그 줄기 아랫부분에서 자방병이라고 하는 열매 줄기가 발생을 해요. 그 줄기가 땅에 닿으면 그 땅에 닿은 걸 인식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실을 맺는 게 땅콩이에요. 이게 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 보니까 옆에 심은 것과의 간격이 좀 있어야 그 자방병이라는 것들이 서로 겹쳐서 양분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격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은 구멍을 이 정도만 뚫지만 나중에는 더 넓게 넓히셔야 되고, 아니면 이 윗부분 비닐을 다 걷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자방병이 들어가질 못해서 결실이 형편없어집니다. 몇 개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과 습성을 알고 비닐을 개방한다거나 나중에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깊이입니다. 깊이를 이쪽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깊이를요. 대략 손가락 하나 정도? 자, 손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깊이로 두 알을 묻어주세요. 보통 직파를 할 경우엔 세 알 정도까지 묻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세 알 묻으셔도 어차피 한 알 정도는 제거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양분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두 알 정도만 하시는데, 이렇게 수건 발화를 통해서 촉을 다 이미 발생시켜서 안전하게 촉을 다 발생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발화가 안 될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알을 심으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 촉이요,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촉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땅의 아래부분을 향하도록 눕혀서 심으셔야 돼요. 이걸 어떤 분들은 줄기가 되는 줄 알고 세워서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휘어진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휘어진 촉이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휘어진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눕혀서 심으시고, 두 알이 조금 떨어지도록, 겹치지 않도록 간격을 좀 두시고 두 알을 파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절대 전이나 후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네, 썩습니다. 이대로 해서 흙을 가볍게, 왜냐하면 저 씨앗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뿌리를 박으면 눕혀 심은 땅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잎을 벌리면서 잎이 올라오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껍게 묻지 마시고 이 정도만 묻으시면 됩니다. 흙이 좀 남더라도 이 정도만 심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머지 파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월까지 재배하시는데, 중간중간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 준비해서 나머지 과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또 땅콩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많은 양이건 적은 양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주의할 거 주의하시고 파종하시면 9월달에 고소함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